이름인데 뭐의 이름? 음높이의 이름은 연관되는데 뭐라는 말도 있다? 특정한 주파수의 수치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 우리의 현재 시스템이 뭐라고 불리냐면 A 이거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음이 우리가 불리는 A라고 불리는 음, 근데 그것이 뭐야? 가운데 있는데 피아노 키보드의 가운데 있는 그 음이 내 모드이기 때문이야? 고정되어지기 때문이죠. 갖도록. 근데 뭘 갖도록? 진동, 뭐의 진동? 440Hz의 진동을 갖도록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주파수를 갖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진동이라고 했구나. 그 진동이나 주파수 둘 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거야? arbitrary. 자의적, 임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거라는 얘기지. 우리는 A를 고정시킬 수 있죠. 어떤 진동세에도. 뭐 같은. 439나 424 같은. 다른 기준이 사용되어진 거지. 뭐의 시대? 모차르트 시대. 뭐보다, 오늘날보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네,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리를 주장하죠. 정확한 진동수가 영향을 준다고. 전체적인 소리에, 음악의 곡의 소리에, 그리고 소리인데 뭐의 소리에? 악기의 소리에. 이 사람은 삽입 유명한 그 밴드인데 인기인 밴드인 1970년대 인기인 밴드 레드제플린은 종종 턴 그들의 악기를 턴어웨이 멀리했죠. 뭐로부터 멀리했어? 현대의 이 A440 기준에서 멀리했죠. 뭐하기 위해? 주기 위해. 뭘 주기 위해? 그들의 음악에 뭘 주기 위해? 흔하지 않은 소리를 주기 위해. 그 아마도 또 뭐하기 위해서야? 내려 가는 거지.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죠. 뭐랑? 유럽의 아이들의 민속 음악과 연관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이 영감을 줬었는데 뭘 영감을 줬던? 많은 그들의 작곡에 영감을 줬던.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주장하죠. 뭘 주장해? 뭘 주장해? 바로크 음악을 들을 걸 주장하죠. 피리오드 인스트루먼트에서. 피리오드 인스트루먼트는 뭐지? 피리오드 인스트루먼트 뭐지? 밑에 안 왔니? 아, 그 시대 악기. 시대 악기래. 그 시대 악기로부터. 네, 볼세인드 앱이 둘다죠? 네, 뭐 때문이거나. 그 악기가 다른 소리를 갖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뭐 하도록? 음악을 연주하도록. 원래의 튜닝하는 기준에서.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순수주의자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죠? 아무튼, 음악의 A라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시대 따라 다다니. 1번, A번. A가 항상 튠되어져야 하는 걸까? 이거로.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아비토리의 임의적인 튜닝. 새로운 트렌드,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지. 네. 그 진동수를.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음악가가 찾을지. 그 음의 높이의 차이를. 불안정한 피치. 흔한 스레드. 스레드 뭐죠? 스릿이 위협이고. 스틸인데 이건 왜 스레드가 나왔지? 흔한 스레드 뭐라고 해야 되니? 흔한 실? 흔한 맥락이라고 해야 되니? 맥락. 공통의 맥락. 스레드 맥락이라는 뜻이. 아, 맥락 있구나, 맥락. 비유적으로 맥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네, 답은 그래서 어쨌거나 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A라는 것이 항상 이거에 맞춰져야만 하는 건가?